산책이야 반칙. 보도. 대단 맴맴 해봐. 맴맴맴. 저희 집 안방 문이 혼자 자주 잠겨요. 누구야? 누가 자동차? 저희가 오늘 남편 외할머니 댁에 가기로 해가지고 지금 짐을 싸고 있어요. 다행히 그거 엄마 택시 아니야? 아구 잘한다. 똑똑이야 똑똑이. 근데 확실히 다현이가 좀 커가지고 짐 쌀 게 좀 줄은 것 같아요. 제가 원래 혹시나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항상 짐을 과하게 챙기긴 했었는데 줄었어 줄었어. 다현이 거기 챙겨가면 돼? 다현이 누워 그럼 거기. 저는 외출 준비할 때 씻을 때 다인이랑 같이 씻어요. 저 먼저 씻고 다인이 씻기고 막 이렇게 하면 땀도 나고 속도가 빨리빨리 안 돼가지고 다인이랑 저랑 같이 씻거든요. 근데 다인이랑 저 씻는 동안 남편은 더 오랫동안 씻더라고요. 다인아 아빠 나 씻었어 그래. 어 아빠 우리 씻었어. 다시 올려놔 다행. 어? 저기 올려놔. 시작! 시작! 옳지! 시작! 우와!
앉아있는 거 보면 빠빠이 서로 빠빠이 이래서 그렇게 했어. 금 마무리 짓는 것 같은데. 자연아, 한 입만 먹는다 했으면서 이렇게 많이 먹으면 어떡해. 반칙이야, 반칙. 어, 반칙. 다현이 한 입, 엄마 한 입 먹어야 되는 거야. 너 지금 입에 봐. 엄마 한 입 먹을게. 엄마, 아. 이! 엄마 거야! 손 떨어, 손 떨어. 괜찮아, 괜찮아. 우와, 어떻게 하지? 일어나 할까? 고양이 일어나! 짐 풀고 이것저것 또 어머님이 챙겨주시고 저녁까지 먹고 집에 오니까 좀 9시 넘었더라고요. 또 씻고 또 짐 풀고 막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운동도 하려 했는데 못하고 그냥 잤어요. 그리고 제가 부내염이 나서 이게 지금 거의 한 일주일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알보치를 막 이렇게 발라도 안 낫는 거예요. 보통 예전에는 알보치를 바르면 금방 나았는데 이제는 안 낫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아프기만 하고. 진짜 구내염이 거짓말 안 하고 이 새끼 손톱만 해요, 새끼 손톱. 그래서 너무 아파요. 그래서 급하게 막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비타민 챙겨 먹고 프로폴리스 챙겨 먹고 막 그랬어요.
나랑 잘 잤어? 다니 밥 먹다가 잔 거 기억나? 다니 맘마 마스크 먹다가 갑자기 꼬르륵 잤잖아. 피곤했어? 일로 와. 포도. 포도? 오! 포도 맛있어? 아, 입에 포도 있어. 먹다가 씨가 나오면 툭툭툭 뱉어가지고 여기 포도 씨가. 작년에는 포도를 과즙망에 넣어서 먹었는데 이제 그냥 먹네. 어?